오늘은 1분 너바 소식 고고! 제임스 하든은 커리어 최상의 몸 상태로 다음 시즌을 맞이하는 것이 현재 목표라고 합니다. 제이슨 테이텀은 제일런 브라운의 304밀리언 달러 연장 계약에 대해 전혀 생각할 필요 없이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언급했네요. 테이텀은 내년 여름 300밀리언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테이텀은 마이애미로 오라는 한 팬의 외침에 고개를 저으며 그건 아니라고 답했네요. 케빈 가넷은 르브론 제임스와 케빈 듀란트가 이제는 볼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계속 머물기보단 누군가처럼 코너에서 공을 받아 슛을 던지고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우 가솔은 그 어떤 선수도 코비 브라이언트만큼 자신을 성장시켜준 선수는 없다고 언급했네요. 토니 파커는 팀 던컨이 프랑스 억양이 섞인 자신의 영어 발음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마누 지노빌리에 대해서는 자신이 함께 뛰어본 선수 중 가장 유니크한 선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전 NBA 선수 보리스 디아우는 샌안토니오 시절을 회상하며 그렉 포포비치 감독, 프랑스 동료 토니 파커 등과 함께 환상적인 시대를 함께했다고 언급했네요. 워커 캐슬러는 유타의 훈련시설에서 연습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를 받으라는 얘기에 자신이 트레이드 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그 전화는 미국 대표팀 합류와 관련된 전화였다고 하네요. 야니스 아데토쿤보에 이어 그의 동생인 코스타스 아데토쿤보도 부상으로 이번 월드컵에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글렌 로빈슨 3세가 골스와 워크아웃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는 20-21 시즌까지 NBA에서 플레이했으며 19-20 시즌 골스에서 뛴 경험이 있습니다. 스털링 브라운이 독일 리그 팀으로 합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